하이, 인연 아주머니. 아, 예, 오늘 소소한 일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들어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다들 식사하셔야죠. 점심인데. 그죠? 아, 저도 이제 수원에서 내려왔어요. 수원의 힐링하우스 이제 2호점을, 아, 2호점이 아니라 3호점을 또 하나 마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라기보다 세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라인으로 이제 할 생각이고요. 너무 아침에 바빠가지고 화장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 봄을 이제 10시 반에, 면회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급해가지고, 거기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또, 만들어 놓고 오고, 뭐 세탁기 돌리시고 막 이러느냐고,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작은 아들 보고 힘내라고 엄마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자기 너무 길대요. 그래서 내가 아유 네가 재 지은 거에 비하면 새 발에 피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부모 응원해주고 와서 이 아주머니가 정말 힘이 나요. 역시 자식이 있다는 거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행복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살아있는 데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뭐라 할까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엄마라면 이런 다 기분일 것 같아요. 하이 동서님, 하이 석권님. 아,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정리할 거 하고 지금 이제 또전또 아주머니 또 일이 많으니까 또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은 제가 이거 사왔어요. 뭐냐면 한끼 연어 스테이크 맥주 사러 갔는데 안주가 뭐 있을까 밥을 먹기는 싫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오늘 메뉴예요. 제가 편의점을 정복하는 지금 배우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메뉴를 제가 가서 골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어 스테이크를 일식집에서 먹던 연어 스테이크를 다이소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먹는 걸로, 어떤 맛일까 모르겠어요. 저도 안 먹어봐서. 그래서, 아무래도 생선, 연어는 신선도가 중요한데, 과연 편의점에서 그런 신선도까지도,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기대를 해요. 뭐, 기대가 돼요. 정말 우리가 스테이크를 집에서 이렇게 평범한 평민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편의점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좋은 거죠. 그죠? 세트 포크가 없네요. 살림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많이 이렇게 아는데 공주 막 천안 집에 있죠. 여기 또 프린세스 집에 나누었죠. 그래가지고 세트별로 안 되네요. 아주 맞추는 거 좋아하는데. 맞출 수가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포크가 이거랑 세트인 포크가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없고 지금 이제 차리는 거예요. 밥상에 먹을 거를. 이 정도 먹고. 하이 영준님. 아, 저 이제 여기는 안서동인데 제가 공주 집과는 좀 별도로 프린세스 하우스로 졌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천안집은 천안집 본점 1호는 1호고요. 하이 장원님. 그래서 여기는 이제 2호점인데 제가 여기 이름은 프린세스 하우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공주 힐링 하우스이긴 하나 지역명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공주 퀄리티 있는 공주 모드로 가는 걸로 해서 했어요. 그렇고 환경 오염이 심각하니까 전기는 끄는 걸로. 네, 거실은 끄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그냥 우연찮게 집을 이렇게 얻었지만, 현명님! 얻었지만, 정말 너무너무 저에게 있어서 좋은 집이에요. 다시 한번 구경시켜드릴까요? 진짜 좋아요. 하이, 형님. 볼래요? 하나, 둘, 셋! 인현왕후 힐링 컨설팅의 2호점 프린세스 하우스를 공식적으로 저번에는 저의 숙제 건설을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래봤자 거기서 거긴데.
네,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추억의 스토리고요. 이거를 또 테이프를 한번더 해야 양면 테이프 했는데 이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테이프를 겉에 팅을 해야 돼요. 테이프 팅을 해야 되고 우리 작은 보물 1학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와서 단대 입원했을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와가지고 이때 우리 준호 이때 아팠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리고 이것도 이제 테이프팅을 하는 거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양면 테이프를 했던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 말았어.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이제 하우스라면 베란다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공주집도요 그 저기 뭐야 지역적인 공주에 있는 거를 여기 프린세스 하우스 베란다에다 다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여름에 씨를 다 뿌릴 거예요. 여기 씨 뿌리고 또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씨를 걷어왔어요. 그 걷어왔거든요. 장 보면서 여기가 우리가 여기 안서동이 자연 속에 있는 태조산 그 밑자락이고 그 안에 각원사 그 밑에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요. 되게 여기가 정말 시골틱하면서 좋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따왔다. 여기 따왔어요. 제가 요거 꽃을 제가 여기 씨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거 아마 3, 4, 그때 이게 아마 저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으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이제 공주 하우스에서 제가 저거 씨를 씹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씨 거예요. 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냅두는 거예요. 내년에 다 정리해서 겨울에는 죽어요. 화초가. 제가 다년간 10년간 베란다를 해봤지만 죽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냥 할수 없어요. 삭막함으로 가고 봄에 이제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가 이제 피부샵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나 네일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서 컨설팅 할때 이제 적절한 경락이나 피부나 또는 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믹싱해서 한 타임에 다할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같이 이제 컨설팅도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톱발적인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토탈 케어로 저는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부부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피부나 네일에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으면 해주고 저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쌤들한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맛집을 제가 개인 방송을 그냥 공짜로 해드리고 저도 맛있게 먹고 거기 있는 자영업자들이 조금 알려줘서 제가 개인 페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또 스토리에서 알려서 그분들이 좀 자영업자인 그분들이 좀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연결 서비스를 한 거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제 여행을 이제 가이드해서 여행에 이제 진행을 할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우리 아이가 이제 2년 후에 3년 후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알바로 해서 걔가 이제 사장으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키워내야죠. 이 할리 힐링 아웃스는요 우리 작은 애를 실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정원까지는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집 하우스를 개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서 선진국처럼 손님을 맞이하고 그렇잖아 우리가 안방 비워주고 요 입을 내주고 예전에 우리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 코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설적인 좋은 것만 우리가 없이 살 때는 그런 거에 포인트를 줬는데 우리는 지금 웬만한 퀄리티 있는 데는 다 가보고 호텔이나 좋은 데 가봤지만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 2층 집이 기억이 나고 또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단칸방의 집, 또 빌라, 허름한 빌라, 아파트 이런 소소한 일상적인 생활이 그리워지는 나이라는 거죠. 50대 중년이 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냥 일상적인 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와서 같이 뭐 삼촌네 집에 온 것처럼 이모네 집에 온 것처럼 뭐 큰엄마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맛있는 하하의 병감리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시간을 쓴 비용에 그 봉사료는 제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공주 2호점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그런 코드 그리고 IoT 다 깔았고요. 헤이 클로버 TV 꺼주세요. 헤이 클로버. 클래식 틀어주세요. 하이 종아님. 클래식을 재생합니다. Thank you.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철원 집에 있는 냉장고를 살 여력이 안 돼서 제가 김치 냉장고를 천안 집에 두 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대를 가져왔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냉동실이 안 돼요. 헤이 클로버 볼륨 7로 해주세요.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어딘가 냉동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모자라요. 제가 볼 때는 냉장고로만 쓰기에도 모자라서 그냥 냉동고만 되는 거를 큰 거를 하나 더 살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얼음 많이 먹잖아요. 음료수. 그래서 이제 냉동고만 되는 거를 하나 사서 키핑 여기 이제 세팅 하려고 해요.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됐어요. 됐고 제가 얘기했죠. 15,000원 가스레인지. 네, 완전히 세핑. 이거 다리 없었어요. 다리 없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지금 테이프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전 저 맥가이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요번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방인데 이제 우리 준호가 작은 애가 나오면 이제 여기 방에서도 우리 작은 애 방으로 쓰고 또 걔가 이제 천안 집에 가서도 지방 있고 여기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이제 우리 애가 안 쓰면 손님이 오면 여기 쓰게끔 하고 우리는 또 다른 좋은 호텔이나 다른 데 여행 가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큰애 침대는 이쪽 방에다 해서 여기는 이제 제 개인 방이고 이 방은 손님들이 와도 이 방은 오픈하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제 공간으로서 되게 햇볕이 잘 들고요. 따뜻해요. 집이 천안집은 1층이어서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4층이어서 그런지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준호나 준영이나 저나 이 방에서 자고 우리의 공간으로 여기는 하나 방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가 매트도 해놔서 여기서 이제 음악 틀고 거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거 이런 것들 다 천안집에 있는 거 다 재활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 21년을 꾸준히 했고 또 아가씨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살림을 가지고 있고 잘 보관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된 게 아니야. 이거 네일샵 할 때부터 제가 또 네일 피부샵 할 때 그걸 정리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시 다 재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수면등까지 해서 이게 바깥에서 제가 이쪽 방이나 저쪽 방이나 다 불을 켤 수 있게끔 IoT를 다 해놨어요. 해놨어요. 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베란다에는 이제 우리 아들, 이제 뒷베란다는 우리 아들 자전거 이제 오면은 그때 이제 고쳐주려고 해놨고, 뭐 휴지나 또 분리수거는 저가 철저히 해요. 그래서 천안집에 갔다가 버려요. 그래서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따리 바리바리 들어가면서 제가 왔다리 갔다리 맨날 합니다. 그냥 완전 진꾼이에요. 마지막 이제 저 이제 이거 우리 둘째 아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디냐? 짜자잔! 예, 욕실이에요. 욕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세탁기를 우리는 쓸 필요가 없고 천안집에 트럼이 있고 건조기에서 그쪽에 세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일반 조그만 거 그러니까 손님용으로 해서 조그만 세탁기를 제가 샀어요. 공주하우스 때. 그리고 이제 욕실은 깨끗하게 정리정돈 다 있던 거 다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창업자금 해가지고 코로나 오기 전에 창업자금 왔을 땐가 코로나 위기에서 창업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얼추 다 정리정돈을 했어요. 제가 저의 낙이에요. 이런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줄 맞춰서요 이렇게 놓는 거 엄청 좋아해요. 진짜 너무 재밌죠. 정말 행복해요. 요즘에는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만약에 그때 좌절을 해서 죽었다면 오늘의 이런 기쁨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 마음만 급하고 바빴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거 이제 정수기만 이제 그거 미수금이랑 이런 거 정리정돈해서 하면 되고요. 이제 일은 웬만해서는 다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개인 방송 찍고 유튜브 찍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연왕후 페북에 가서 인연왕후 힐링 해가지고 좋아요 눌러줘서 저가 지금 구독자가 95명이고 처음에 제가 방송할 때는 6만까지 갔거든요 조회수가. 근데 이제 그때는 난리도 아니었죠. 하이 마니님 그때는 막 울고 불고 짜고 막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생 중에 이제 많은 걸 제가 깨달고 해서 지금은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결정을 할 때는 하이 마니님 결정할 때는 딱 이걸 질문해요. 경호가 네가 죽으면 뭐가 소중하니? 딱 질문 하나를 이걸 던져요 저한테. 경호가 너 죽으면 뭐가 소중하니? 그러면 그래 내가 죽으면 뭐 집이 필요하게 차가 있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 하나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답을 많이 얻었어요. 진짜 아들 둘 깜빵 가시고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울며불며 했고 거기 쫓겨나고 또 남편께서는 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또 자기의 감정에 또그 나름대로 다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궁지에 몰렸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의 삶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요. 이제 지금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애들 아빠도 이제 나름 저하고는 안 맞아도 나름 열심히 산 사람이고 또 훌륭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계시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남편도 그때 되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이 자기 욕량이 딸리면 또 객기를 부리거나 또 화를 많이 내거나 제가 또 화를 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나를 코너에 몰지 않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코너에 몰면 이성적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주의 가정폭력으로 그렇게 해서 갔지만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커트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지만 정말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턴 오버라고 하나? 이렇게 터닝포인트 하기가 진짜 법률스님 말대로 몇천 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요. 저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인내하고 나니까 지금은요, 천국이 따로 없더라는 거죠. 지금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고,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냥 만족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서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조금 나눠 먹고, 그리고 다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상대편도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대해주면요, 그 사람들도 다 저한테 편안하게 행복하게 얘기해주고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이혼도 했고 막 애들도 막안 좋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제이 내면에서 저가 이제 굉장히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막 말하면 제가 뭐 화가 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하는 말도 저는 그거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의식 같은 것도 있고 뭐 내면에 자기만의 그런 자존감 하락 때문에 화를 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불법의 그 부처님의 그 불법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종교를 떠나서 저는 그 내면, 내 안의 문제이다. 내면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끄달림 없는,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고 이런 거를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시는 그 쌤들이 많잖아요. 뭐 김미경 TV나 법률스님 분 아니라 김미경 TV의 그 분이나 또 김창욱 교수님이나 또 다른 전문가 정신과 의사님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거또 가정 폭력에 대한 거또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거또 한가족 부모에 대한 얘기 또 소외계층의 그 어린 아이들이 가출해서 어려움 겪고 그러다가 미혼모가 돼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사면초가 이를 때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그게 다 자녀들이 정말 저도 나이 50에 이제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이 그리고 저희 형기님 하이 저희 아이들이 또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런 감정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거를 어른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딱 50대 우리 중년들, 50대, 40대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이 젊은 이 지금 10대, 20대, 30대 애들에게 좀 예의 바르게 우리가 바쁘고 서두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미리 말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우리는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쁠 일이 없어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 스타일대로 막 밀고 나가면요, 애들이 당황스러워하고 그쪽과 우리가 불협화음이 나요. 제가 속 터져요. 제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 템포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그 연습 되게 많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50대들이 이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사채 형이 이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바빠서 못 기다려요. 얘가 이렇게 회원 가입할 때 주소하고 이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리 못 기다려. 저도 그래요. 하다 보면 막 에러나면 짜증나 막 아, 안 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저거가 이제 제가 배웠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얘랑 많이 친해지고 이그 핸드폰한테 기다려줘요. 여기서 봤어요. 헤이 클로버. 이렇게 하고요. 3분 정도는요. 숨을 쉬어야 돼요.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헤이 클로버. 이승철 노래 틀어줘. 그리고 3박자는 기다려야 돼요. 이승철의 뷰를 재생할게요. 근데 다못 기다려. 저도 못 기다려. 그럼 막 얘기해요. 얘한테. 그럼 얘는 막 버벅대요. 아셨죠? 그래야 우리 50대, 40대 후반과 50대, 그러니까 50대 아주머니들, 특히 우리 아주머니들 핸드폰 가지고 있을 시간 없잖아요. 우리 배워야 된다니까요. 헤이 클로버, 볼륨 4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다려. 우리 40대 아주머니 배워야 돼요. 그래,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핸드폰 만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우리 아내 되고 엄마 되는 우리는요, 핸드폰 가지고 놀 시간이 없어요. 진짜. 또 직장 생활까지 하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거만 알아요? 또 대인관계도 해야죠. 그 다음에 업무도 봐야죠. 또 가정 살림 경제도 돌려야죠. 또 아이와 관련된 또 학교 일도 봐야죠. 진짜 할 일이 많아요. 또잘 내면 또 밤일 남편하고 또 해줘야죠. 우리는 언제 자냐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을 남자분들이 아내 입장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모르셔서 못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배웠거든요. 제가 유튜브 통해서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얘기해드릴게요. 아셨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거는 지금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따 저녁이나 내일 상황 봐서 또 방송 들어가서 먹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편의점 굳이 힘들 때는요. 대형마트 이제 장안 봐도 돼요. 집밥 먹고 싶으면 대형마트 가서 장 보시고 아니면요 편의점에서 조금 사세요. 그게 오히려 절약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두 가족이면 아셨죠? 그리고 10대 20대 나가 사 먹는 거야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싸고 더 맛있어요. 걔네들 입맛에는 우리 입맛하고 걔네 입맛이 틀리거든요. 자라는 환경이 틀리잖아요. 아셨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향기진 땡큐. 네. 아, 네. 마니님, 땡큐. 종아님, 땡큐. 병가님, 땡큐. 현명님, 땡큐. 다들 저기 페이북에, 아니, 저기 뭐, 유튜브 가셔서 좋아요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저돈 벌어야 쏘죠. 네. 장원님, 땡큐. 영지진, 땡큐. 석권님, 땡큐. 동성님, 좋아요. 땡큐. 여러분, 오늘도 해피데이 하시고요. 이 2년 아주머니 소소한 일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빠이빠이.